오늘은 누구를 데리러 갈까? 어디 보자. 아, 이 녀석이구나. 여기 있네. 갔다 와야지. 그래. 아, 수고해. 나야. 너 데리러 온 저승사자. 응. 이제 가야지. 못 믿겠어? 너 데리러 온 저승사자 맞다니까. 안 믿어져? 그럼 네가 누웠던 자리를 한번 봐봐. 응. 그야 명이 다 됐으니까 왜 데리러 온 거지? 뭐 믿지 못하겠지만 아쉽게도 네 운명은 여기까지야. 응. 너 죽었어. 죽었으니까 데리러 온 거지, 그럼. 내가 왜 왔겠냐, 여기. 살아있는 사람 내가 왜 데려가? 응? 죽은 사람을 데려가지.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지? 천천히 생각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럼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갈 거야? 응?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고 가도 되겠지. 가자. 오늘 마지막 인사만 하고. 응. 3도 전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가기 싫어. 안 되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너보다 더 어린아이들도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경우 있어. 어쩔 수 없지. 그 운명도 참. 이승에선 다들 그런 것 같다. 어린아이들도 일찍 가니까 저승으로 가니까 안 됐다고. 근데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은 나도 못 봤고,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우리 저승사자들을 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 바로 염라대왕님. 염라대왕님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나이는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 맞아. 삼도천까지 가게 되면 거기를 건너면 염라대왕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생전에 지은 재라든지 이런 건 염라대왕한테 다 가서 받게 돼 있어. 다시 태어나도 되는 건지, 영원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무서워? 안 무서워. 겁먹을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고 죽는 건 똑같아.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건 환생 그 의미겠지. 솔직히 환생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 환생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만 번해 정도? 몇십만 번해 정도 되겠지. 그만큼 확률이 낮아. 하지만 누구나 다 전생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닌데, 보통 전생을 기억한다는 건 어릴 때그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어린 시절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전생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다 했으면 가자. 기다리고 계셔. 무섭진 않아. 참, 여기 절벽 있잖아. 여기 지날 때 조심해야 돼. 차 잘못해서 한 발짝이나 잘못 나갔다가 밑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면 영원히 태어날 기회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영원 지옥을 뼈빠지게 일어나 잘 수도 있겠지. 이승하고는 훨씬 다르니까. 난 이승보다는 저승이 좋더라고. 왜 저승이 좋냐고? 저승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저 세상, 즉 죽을
존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이 존재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맞아. 이승과 반대로. 이승과 반대로. 규칙도 다르긴 하겠지만 말이야. 이승에서 한법 자체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하지만 저승에선 그 반대. 즉, 가해자를 지켜주지 않고 피해자만 지켜줘. 그러니 가해자는 저승에서는 항상 손깍지 받으며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큰 소리 내고 가해자들한테. 가해자들은 그런 피해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면서까지 손가락질 받게 되니까. 뭐, 이승이나 저승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뭐, 전생에 지었던 죄 같은 거? 그건 아니야. 이승하고 저승이 저승에서 둘이 같은 것만 아니야.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 그게 아무래도 같은 것 같아. 사실 일반적으로 저승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이승은 산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게 같지. 그거 빼면은 뭐 완전 다르지만 난 이승보단 저승이 좋은 이유가 바로 공평하게 불공평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거. 하지만 이승에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않아. 아니다시피 난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 그럼 너 이승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나고 싶던 거야?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 몇몇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산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럼 이치 자체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지. 말 그대로. 아, 근데 너 옛날에 살아있을 때 예전에 누구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거한적 없지?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우리 전공사 저쪽에 있는데 예전에 그쪽에 어떤 애를 데려왔거든. 근데 그 애가 살아있을 때그 친구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망셔틀까지 시키면서 데리고 나왔던 녀석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전공사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똑같이 고통스럽게
그걸 받아야 되니까. 수시로 데려가서. 온몸에 피를 다 빼버리고. 딴 사람. 만들어서 환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서. 넌 아니겠지? 나도 인간일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뭐,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받고, 억울하게 누명도 써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이랬었어, 실제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쓸데없는 짓. 굳이 인간들을 지켜줘야 하나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인간들 지켜줘야 하는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할 일은 아니고. 신이 있다면은 그때, 계획이 없다 했지. 신은 존재하는데, 다만, 지켜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본인이 어떻게 하든 선택은 알아서 본인이 지켜봐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다 알고 있지. 어느 쪽이든 간에. 응, 맞아. 조금,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안타까운 애들.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 죽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일찍 죽는다, 빨리 죽는다, 이런 말 있었잖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운명이 다 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준 거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인간들은 함부로 죽게 할수 없는 건잘 알지. 하지만 인간들을 죽게 하는 건 인간들이지. 우리 같은 저승사자는 아니잖아. 저승사자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삼두천까지 인도해 주는 것뿐 다른 건 없다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삼두천이 나와. 삼두천 입구까지 데려다 줘. 삼두천 입구에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 돼.